안녕하세요. 한국의 경제성장률 2023년 어떻게 되겠습니까? 0%대로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게다가 2024년부터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. 국제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입니다. 이런 적이 없었죠. 이런 적이.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?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은 술 처먹고 써백 말아먹고 뭐 이상합니까? 최근에는 뭐 동물농장에 뭐 출연하고 무슨 개수작을 벌이고 있죠. 적어도 최소한의 도리나 이뤄내야 되는데 일 같은 거안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 자리에 앉혔더니 나라 경제가 더 엉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놈이 그 윤대지가 앉힌 인간들 보십시오. 국무총리가 뭐 하는 인간입니까? 그냥 아무 책임지지 않고 입으로 떠들어대는 인간. 경제부총리. 대한민국 재벌들, 법인세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쓰레기. 뭐, 금융원장, 금융감독원장. 하나같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리더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엉망되겠죠, 엉망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한국의 경제 3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.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라는 거죠. 뭐 1.4%로 하향 조정했다? 1.4%만 돼도 다행입니다. 1.4%만 돼도. 0%대로 아마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심해서 문제다? 아니요.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들, 재벌들, 촉불가들, 중소기업들 하나같이 전부 다 기득권의 권력을 누리려고 다 대한민국 세금 다 빼먹고 개수작 뿌리기 때문에 저렇게 저성장이라는 겁니다.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업들이 있습니까? 없죠. 재벌가들, 족벌가들 전부 다 회장님 놀이하고 쳐놀고 다니는데 삼성의 이재용이 삼성전자, 전자에 대해서 뭘 합니까?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재벌 3세로 태어난 인간이잖아요. 이재용이 깜빵했을 때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잘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죠. 이게 현실입니다. 대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. 대기업들이, 뭐, 조금만 시간 지나면 직원들 다 잘라가지고 내보내서 인건비로 먹고 사는 나라. 이게 한국입니다. 대기업들이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청업체들 엄청 쥐어 짜잖아요. 그렇게 해서 만든 영업이익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니 어쩌니 이래 왔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는요, 점점 더 심하겠죠.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왜 그렇게 취업을 안 하겠습니까? 왜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까? 한번 들어가면 낙인을 찍혀가지고 다시는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몸을 바쳐서 정말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버림받습니다. 어느 시점이 되면 너 월급 많이 받잖아. 너 이제 내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라. 이번 달까지 월급 쳐줄게. 그냥 잘라버립니다.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중소기업에 안 가는 거죠. 중소기업 대표들 중에서 상당수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중소기업 업계에 분위기를 다 흐리고 있죠. 악마들이 너무 많습니다. 사람을 부품 취급하고 쓰다 버리는 용도 폐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라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겁내서 못 들어가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제가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어떠냐? 시간 좀 지나면 그냥 사람 갑니다. 사람 갈아가지고 내보내고 또 새로 앉히고 새로 앉히고 그걸로 계속 이제 살아가려는 거죠.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? 주변에 일 시키려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.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맨날 그럽니다. 사람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? 만샹이 만듭니다, 만샹이.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들이죠. 그런 이들이 중국하고 경쟁해가지고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겠습니까?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. 웃기는 소리.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죠.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낮다. 하반기. 상저하죠, 상저하죠. 이제 이미 그렇게 됐죠. 이미 저성장 진입했고, 한국의 경제 성장 기대 못 한다라는 겁니다. 우려스러운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반도체 부문이 급등락을 한다. 뭐, 나아지겠습니까? 괜찮아지겠습니까?
어렵다라는 겁니다. 지금의 나라, 대한민국은 이미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거죠.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나라 꼴이 더 개판되고 더 엉망된다라는 겁니다.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? 누가? 기득권들, 가진 자들, 재벌들, 족벌가들, 정치 권력을 가진 놈들,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. 공기업들 민영화시키고 국민들 눈 맞고 귀 맞고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을 전 국민들을 부동산 투입꾼을 만든 놈들이 누굽니까? 이전 정부, 지금 정부 다 똑같은 놈들이다. 뭐 조금 덜하다, 좀 더하다. 그 정도의 차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수인들인 거죠. 왜 부동산 유튜버들, 집 사면 돈 번다라고 얘기했던 놈들, 주식 리딩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사기쳤던 놈들, 왜 제대로 된 처벌 안 합니까? 사기친 놈들을 엄벌에 쳐야 됩니다. 1억 이상의 사기를 쳤다라고 하면 10년 이상이 아니라 3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고요. 그 뭐야 사기쳐가지고 번 돈들은 10배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사기가 좀 줄어들겠죠. 지금처럼 사기를 쳐도 손방망이 처벌하고 너도 나도 채쳐먹고 계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거죠. 나라 꼴이 괜찮아지냐?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. 정말로 정말로 나라가 엉망입니다. 기강도 안 세고 대통령이라고 한 놈부터 술 처먹고 싸돌아다니고 막장짓하고 저게 뭐냐라는 거죠. 참 어처구니없는 놈들이 많습니다.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앞으로 경제성장 어렵습니다. 장기 저성장 국면이고 인플레이션, 물가, 고물가가 좀 지나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소비를 줄여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서 이제 내수가 침체하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많은 이들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를 못하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. 내수가 침체되면 잘리는 사람들 늘어나고 사람들이 또 잘리고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또 줄이고 소비 줄이면 더 이제 성장 동력 끊어 줄어들고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나 정치의 리더라고 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돈 놈들만 몰려있어서 나라가 더 암울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앞으로 삶은 더 암울하고 더 어려워진다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살 궁리하고 돈 없으면 안 쓰고 빚내서 뭐 할 생각 절대 안 하고 오직 자기 처지에서 뭘 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낫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